it's either sink or swim. Can't hold back your light and expect to win. Gotta go harder, oh, you've gotta learn. Don't suppress your fire, baby, let it burn. Be who you are. Nobody can take you away. 애기가 막 태어나면 아 막 보면서 야 엄마 아빠 보고 웃는다 막 그러는데 실제로 애들은 엄마 아빠가 안 보입니다. 생후 3개월 정도의 시력이 0.2가 안 되거든요. 생후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6개월까지 가면서 급속도로 시력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요. 한 많아도 3세에서 5세 정도 돼야 이제 어른 시력이 성인 시력이 도달을 하게 됩니다. 만 9살 만 10살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나중에는 수술을 하든 안경을 쓰든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그 아이의 시력을 더 이상으로 끄집어 올릴 수 없다는 뜻이겠죠. 뭐 오늘의 주제인 컴퓨터 시력 좋은 분은 다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고요. 컴퓨터나 디스플레이 같은 장치에 오래 집중을 하게 되면 눈에 불편감이 생기는데 그런 걸 이제 통틀어서 다 말씀을 하시는 거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겪고 있습니다. 증상은 뭐 겪어보셔서 아시죠? 건조해서 타는 듯하고 뭐 안 보이고 색깔도 달라 보이고 머리도 아프고 예전에는 VDD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을 썼었는데 이거는 이제 몸 전신에 다 생기는 거죠. 어깨나 뭐 통증 같은 거, 거북목 증후군 혹은 정신이나 신경계 증상까지 다 포함하는 게 이제 VDD 증후군이었고 컴퓨터 시각 증후군은 이제 시부에서 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눈에 국한되는 밖에서 아까 보셨겠지만 이 모든 화면을 사진 찍어보시면 알죠? 모니터 하면 사진 찍어보면 이렇게 줄처럼 보이는 게 보이면 플리커링이라서 깜빡깜빡하는 거죠. 사람 눈은 저희는 깜빡깜빡하는 게 삭제한 잔상 효과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깜빡깜빡하게 되고 그 깜빡깜빡할 때마다 밝을 때는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울 때는 동공이 늘어지는 늘어나는 그 동공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눈이 계속 필요한 거죠. 눈이 계속 필요하니까 플리커가 없는 모니터 작업 모니터를 쓰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죠. 색온도하고 성색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LED가 되니까 빛이 되게 밝아져서 좋은데요. 사실 이런 조명은 색온도가 되게 낮은 거죠. 이렇게 붉은 빛. 근데 이렇게 너무 하얗면 파란색을 느낍니다. 그게 이제 색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건데요. 색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해는 정도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색온도를 낮추는 게 필요하고요. 청색광으로 조금 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청색광을 빼버리게 되면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입니다. 되게 침침해요. 되게 누렇게. 근데 이제 실제로 청색광은 뺐지만 색깔의 광도는 이전처럼 밝게 해주는 기능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경 맞추러 가면 요즘 청색광 차단하는 거 해드릴까요? 그죠? 근데 하면 청색광이 차단되기는 하는데요. 빛이 이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다 들어가요. 사실은 안경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고 안경 하실 때는 그냥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핸드폰, 영상물, 컴퓨터, 휴대폰, 핸드폰 아까 말씀드렸죠.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등공등을 쓰시고 안경 뭐 모니터 좋은 거 쓰시고 중간중간에 쉬어주시고 그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보완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플리퍼링 없는 거 색온도 조금 낮고 성색광 차단되는 거 그다음에 주변 뭐 이렇게 밝기나 이런 걸로 조절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하시는 게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그런 것들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저한테 언제든지 그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제가 요즘에 뱅큐의 아이케어 블로그를 쓰고 있거든요. 댓글 달아주시거나 하시면 그 내용으로 제가 글도 써드리고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